고연 좀 주실 수 있나요? 고대생이라서 행복하다. 여러분은 고려대학교를 보고 계십니다.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나 가고 있어 지금. 나 지금 승천업, 승천업. 이래서 ENFP랑은 상종을 하면 안 돼. 아니, 나 가고 있어. 좀 기다려봐. 강민성!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어디 갈까? 정우? 일단 정우로 가자. 네, 정우로 갑시다. 그 본인 설명 좀 해주세요. 이제 통계에서 주량 세잔 술지를 맡고 있는 네, 강민성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민성 씨, 그 정우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. 일단 뭐니뭐니 해도 일단 바로 용초수가 있죠. 아, 뺄 수가 없죠. 용초수. 용초수 떠바로는 진짜 말을 그냥 먹어봐야 합니다. 이거 치사찜도 있죠. 치사찜. 아, 치즈를 사랑한 찜닭. 저 여기서 찜닭을 먹고 다른 데서 찜닭 못 먹어. 맞아. 진짜.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메머드 마라탕 맛집이 있죠 또. 아, 여기도 많이 갔죠. 네, 하우 마라. 여기 또 여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찰남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. 대학생이면 알아야 할 곳이 여기 풍식국. 아, 풍식국이요. 메스플레이트라고 우리가 줄여서 메풀이라고 자주 부르는 곳인데. 그리고 이제 등촌. 여러분들 바남 브이로그 아니면 맛집 탐방인데 지금 약간 생생정보통 느낌인데. 이게 여러분들 용초수의 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호남 볶음밥입니다. 베스트 2 소고기면. 강민성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엄마 이것 봐봐. 여러분들 보여요? 이 꾸덕꾸덕한 게 아니라 간장 소스 베이스의 이 꼬바로 딱 봐도 바삭해 보이죠? 바로 시식. 고대생이라서 행복하다. 진짜. 안녕하세요. 고연 좀 주실 수 있나요? 아, 고연이 뭐예요? 한 명도 없었어요? 고연 달라고 하는 고대생? 처음인데? 그냥 후시딘 주세요, 그럼. 아. 후시딘 제일 작은 거 주세요. 아, 네네. 근데 그냥 후시딘 하고 막 그쵸. 이렇게 얘기하죠. 그쵸, 고대생들 다 그러죠. 그렇지, 연고 주세요 말고. 그쵸? 그치. 아, 이럴 줄 알았어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네. 와, 야, 오늘따라 잔디가 막 이렇게 금색이냐? 여러분은 고려대학교를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려대학교 입학하셔가지고 꼭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자, 귀엽게 귀엽게. 자, 하나 둘 셋. 아, 네. 고려대학교의 중앙도서관입니다. 민성아, 너 여기서 공부해 본 적 있어? 너 사실 아니요,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. 이 건물도 중앙도서관이자 대학원입니다. 여러분들 대학원. 여기 또 관련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. 여기 남자와 이제 여자 함께 두 분에서 이제 걸어갈 때 다람쥐를 보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청설모를 보게 되면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진다는. 아, 복권부 확률이네요. 아, 그렇죠. 가까워지고 있다 그 건물과.
빠질 수 없죠 여기가. 여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곳 아닌가요? 고대라서 행복하다를 외칠 수 있는 건물. SK 비엘관. 와 진짜 하늘에 다 담기긴 해 이 건물? 잘 안 담기는데. 그치. 안에가 더 대박이니까 이제 브이로그 채널 고정. 공부할 생각 별로 없었는데 저랑 민성이만 너무 노는 것 같아서 공부하고 보겠습니다. 진짜 동물원 원숭이 된 느낌입니다. SK 미래관은 5시 반까지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식힐 겸 이캠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여러분들. 저랑 민성이는 둘 다 인문캠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기 옆 동네인 자연캠은 잘 몰라요. 일단 가봅시다. 뭔가 네. 있겠죠? 어우. 여기가 하나 특이합니다, 여러분. 약간 인문캠의 중앙 지하, 둥지가 있다면 이과캠은 이거. 하나 스펠, 하스. 너 어디야? 이러면. 인문캠은 나 중지. 이과캠은 이러면. 나 하스. 이거 국놀이야, 진짜. 그치. 네. 여기 뒤 과학도서관, 아산이학관. 하나스퀘어 공사예 아씨 건물 이름인가요? 관 이름이 공사예 공사예정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. 입과생 된 것 같다. 기분 되게 좋다. 저희 유사입과 아닌가요 거의? 아 통계학과 같이 입과입니다. 공대 다니는 친구 수학 문제를 제가 풀어준 것도 있고 그 친구는 제 걸 못 풀고 제가 그 친구 걸 푸는 아주 기이한 현상. 통계학과 오세요 여러분들. 일단 이과 자연 캠퍼스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.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민성아.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. 서울대생한테 만 원을 주면 서울대생은 책을 사러 가고 연대생한테 만 원을 주면 옷을 사러 가고 고대생한테 만 원을 주면 막걸리 사 먹으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정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막걸리 한 잔 어때? 나쁘지 않아. 막걸리 한 잔까지는 오케이? 어. 협의 가능? 야 근데 너 PC방 가야 된다 하지 않았냐? 수신! 야 말해달라 했잖아 아까. 야 씨! 야 잠깐만 야 PC방 야 3분 남 PC방 가 4 아니야 2 1 땡! 야 제발 오! 오! 야! 밑에 막걸리는 물 건너갔어요. 어떤 ENFP 때문에 갑자기 길 가다가 버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걸리 후려치고 버거 먹으러 온 강민성 씨가 여기가 어떤 집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와봐요. 아니 그냥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어요. 그냥 괜찮아 보여서. 아 내 막걸리야. 야 민성아 괜히 혼냈구나 너. 맛있어 보이지? 여러분 이거 패티 두꺼운 거 봐봐. 패티 두꺼운 거. 와. 여기가 아메리카야. 제가 사실 지금 버거를 먹었는데도 이 막걸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좀 봐봐요. 쟤네들도 좀 기다리고 있잖아. 한 잔만 먹고 올게요. 이제 다 놀고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. 기본이지. 좋아 지리야 소개해줄게.
아니 너 우리 집 비번호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고려대학교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데 어떤가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솔직히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쁘거든요? 담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담긴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합니다. 고대생으로서.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? 네. 하나 둘 셋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하나 둘 셋 삐리링 예. 한 마다 한 마.